네, 자 주간 김중원 시간입니다. 현대차 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팀장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수출 지표가 오늘도 아침에 네, 맞습니다. 네, 유의미하게 보셨습니까? 네,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역시 2분기까지가 가장 좋았다라는 느낌이고요. 뭐 실적 취지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3분기 들어서면서 작년에도 보면 2분기 어느 정도 저점 위에 3분기부터 수출이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10일, 일단 10일까지인데 일평균, 일간으로 한 15% 정도, 그리고 이제 조베이스 고려했을 때 한 20% 정도였고, 때문에 사실 2분기 때 평균 30% 증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어찌됐든 기저에 따른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기 개선에 따라서 실적 수출 개선은 3분기 정도까지는 좀 개선되겠지만 모멘텀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수출 나왔고요. 네,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 어닝 모멘텀이 뭐 소멸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다소 좀 이제는 완화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 보면 뭐 지난달까지는 정말 핫했던 이슈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떨어지는 지표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요거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통화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좀 상세하게 좀 짚어가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뭐 실물 지표,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의 지표들이 나오고요. 좀 주목해야 될 게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게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보통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방향이 사실은 아니고요. 움직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뭐 잘 준비해 대비하셨다가 뭐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찌됐든 코로나로 크게 조정 반등 받은 이후에 좀 반등하는 흐름인데 뭐 생각보다 좀 지연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결국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에 따른 조정 시점은 저가 매수 시점은 맞다 분명히. 뭐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인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건지 네. 아니면 기회가 아니라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는 네. 그런 시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노이즈가 얼마나 네. 오래될 건지일 텐데 근데 사실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괜찮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델타 바이러스 케이스니까 제가 두 네. 가지를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었고 그랬던 시장이었죠. 인도였죠. 네. 그래서 인도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뭐 생산 차질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좀 안 좋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인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인도가 연초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심하지가 않았는데 델타 변이가 먼저 확산이 됐고 연초에 한 2만 명, 신규 확진자 한 2만 명, 3만 명 수준이었던 게 5월 초에 가면 40만 명이 넘으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었죠.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산업용 산소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무슨 정규분포포를 보는 듯하게 정점을 찌르다가 최근에는 물론 이제 연초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일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어찌됐든 백신 접종도 빠르게 좀 늘어가고 선진국보다는 아직 많이 늦지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전체적인 셧다운을 증가하면서 델타 바이러스도 많이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인도 증시는 어땠는지 이제 파란색 선인데요. 뭐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영향인지 조정은 받긴 했지만 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네. 큰 조정은 아니었고요. 작년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떨어진다는 물론 이제 조정 다음에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었던 모형도 있지만 반등하고 예. 신규 확진자가 떨어지고 나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간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예. 어쨌든 뭐 학습 효과 등 그리고 코로나는 좀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를 하면 완화되고 백신 접종 확대하면 완화되는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는 뭐 회복한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인도 백신 접종 추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하면 백신 접종률이 물론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뭐 10억이 넘으니까 그렇죠.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예. 1차 접종이 보시면 한 20% 넘고 2차 접종도 7, 8% 정도 뭐 우리보다도 좀 낮지만은 굉장히 좀 해외 쪽에서 지원하면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뭐 요런 부분 해서 어찌됐든 백신 그 코로나가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증시도 반등하는 거를 인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원초적인 고민일 겁니다. 백신이 작년 연말에 나왔고 선진국들 뭐 거의 독식해가면서 빠르게 맞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거의 뭐 다 맞았다 그러고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7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성인의 70%가 거의 다 맞았다라고 보이고 영국은 사실 그보다 좀 더 앞서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 나라들의 델타 바이러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70%가 넘어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원초적 고민과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저도 참 통계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게 사람 심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 이 정부의 정책에 있는 통계 오류를 이제야 눈에 보이네요. 아, 통계 그럼.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 70%든 80%라는 거는 이제 잘 분포되게 7, 80%가 백신을 맞았을 때 얘기고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로또를 해서 백신을 맞는다, 무작위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7, 80%가 집단 면역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연령으로 내려온다, 이러면 이게 샘플이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70% 되기 전까지는 그 70%의 수치가 신뢰가 별로 없다. 써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례로 보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로 케이스로 봤을 때 고령층 등 70대, 60대를 맞지만 10대, 20대가 70대, 80대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샘플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본 다음에 평균을 본다면 이게 끼리 집단이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70%가 넘으려면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또를 통해서 진짜 무작위로 70%를 넘기면 제일 빠른데 이게 예. 코로나 방역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사율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고령층 중심으로 맞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의 70%가 넘었다고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 전 연령대에서 70%가 넘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거의 이제 그 전 연령 아래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부스터샵 그리고 이스라엘 등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이쪽에서까지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면 코로나가 해결되는 건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으로 잡은 거는 너무 긍정적인 측면을 봤던 게 많았다. 그래서 지연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지만 이런 경기 회복 기대, 경기 둔화 우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보고 가치주를 사고 경기가 둔화될 걸 보고 성장주로 사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결국엔 궁극적으로 회복으로 가지만 포트폴리오를 왜곡되지 않게 이제 그 주식 안에서도 가치와 성장을 잘 가져가고 자산 배분 안에서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어느 정도 잘 배분하는 전략이 결국은 이게 해결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는 한 내년 9월쯤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네. 그 시점이 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든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네. 이제 이게 인간을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도 살려고 나왔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공생이고 여태까지 보면은 뭐 사스나 메르스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뭐 여름 넘기고 계절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결국 뭐 감기화되면서 공생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는 지금의 코로나는 인간 세상이 그렇게 잘 빠르게 그들보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지만 네. 이게 우리는 이제 그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게 좀 우리는 굉장히 체감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먼 훗날 이렇게 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예.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참 쉽지 않네요. 자,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그 정상화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해결은 되지만 네, 해결은 우리가 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백신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를 그런 게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타 바이러스 대비 뭐 이거는 이제 바이오 쪽,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공생화 과정이 좀 지연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지연된다. 뭐 이런 네. 부분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하되 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도 너무 많이 가져선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그쵸? 있죠. 예, 네, 지연되고 네. 있고. 네, 어느 정도 예, 그런 지지부진하게 계속 한 방에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됐다라고 예. 가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초 지금 보면 뭐 여행주, 뭐 카지노나 뭐 이런 예. 것들 뭐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기대할 텐데 예.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예. 너무 그런 쪽만 포트폴리오를 정말 다. 정말 제일 많이 빠졌고 회복되면 탄력도 크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뭔지 알겠네요. 네네. 네. 한 여름쯤 노리고 이 카지노나 뭐 그런 주식들을 사실 완전히 포트폴리오에 네, 여행 가게 될 그야말로 거고 몰빵해볼까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그게 거죠. 아니네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네, 증시나 모든 것의 회복 속도가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예. 따끔한 좀 얘기인데요. 예, 예, 예.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이제 그 수요일쯤에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전까지 CPI가 크게 나와서 인플레 우려가 부각이 되고 그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연결돼서 주식시장 조정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CPI가 좀 잘 나오고, 그래야서 금리가 올라가야지 주식시장이 안도하는 금리가 빠지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CPI가 좀 높게 나오길 기대하는 시점인데 네. 이거를 뭐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러면서 봤던 시장의 통화정책의 컨센서스를 보자. 이 부분이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 굉장히 좀 낮아졌다. 낮아졌죠. 이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네네. 확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채권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쪽의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8월 잭슨홀 가면 잭슨홀 가면 파월 의장이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조만간의 시기에 시작한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컨센서스를 받았는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다. 미국 그래서, 역시도 그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경기 둔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국채 금리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뭐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1.2까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7까지 갔던 게 1.2까지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사실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한 거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2010년에 경기 한참 좋을 때 출구 전략 언제 할 거냐, 뭐 맨날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은 2013년,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은 걸 생각하지만 이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 없다라는 얘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주식으로 가는 것보다 사실 지금 7월에는 채권 투자자가 더 좋았을 겁니다. 네. 그거보다 어느 정도 이게 주식도 그렇지만 자산 배분도 한쪽으로 쏠리는 이제 채권은 뭐 올해는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2000년 이후에 채권 지수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올해만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 얘기는 오히려 영호맨 그 역발산 접근을 본다면 오히려 반등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 영원히 없고요. 뭐 출구 전략 없어요. 이 얘기는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 분명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 회복 쪽만 보기보다는 그러네요.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더불어 유동성 확대 효과를 수혜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한쪽으로 보기보다는 좀 잘 배분된 자산 배분을 가져갈 때 어찌됐든 지연되지만 말씀드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유동성도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되면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배분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지 수혜를 누린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짜주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인데 지금은 좀 낙폭가대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오늘 보니까 이미 말씀드리려고 했던 뭐 자동차들 반등하고 있고 은행들도 반등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좀 낙폭이 과도했던 업종 뭐 사실은 보면은 뭐 은행과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증권 등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은행이나 그 자동차를 보면 이 시장 위험 안전자산 선호 외에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파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뭐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은행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지 수혜를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키로 본다면 결국은 시간은 지연되지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살면 되겠고요.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더없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 중에서 최근 1개월로 보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부각될 수 있는 시즌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높은 업종, 뭐 금융 업종 되겠고요. 자동차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 자동차, 증권, 뭐 에너지 등 이런 뭐 지난주 조정 국면에 낙폭이 과도하면서도 이제 이 국면이 좀 지나고 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접근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은행, 자동차, 조선, 증권 주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네, 그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의 조언은 늘 정말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